페르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영웅 중 한 명으로 주로 메두사를 처치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제우스와 다나에이며 그의 출생 이야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다나에는 아버지 아크리시우스의 저주로 인해 결혼할 수 없었고 제우스는 금빛비로 변하여 그녀의 방에 들어가 다나에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로 인해 페르세스가 태어났습니다. 페르세스는 여러 가지 모험을 하며 성장했으며 특히 메두사를 처치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메두사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나 포세이돈의 저주로 인해 머리가 뱀으로 변해버렸고 그녀를 바라보는 자는 돌로 변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스는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 메두사를 처치하고 그녀의 머리를 얻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페르세스는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는 일도 맡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를 괴물로부터 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며 이후 자신의 모험담은 여러 신화와 전설로 전해집니다. 페르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페르세스의 출생과 성장. 저주와 출생 페르세스의 어머니인 다나에는 아버지 아크리시우스의 저주로 인해 남자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제우스와의 관계로 페르세스가 태어납니다. 아크리시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페르세스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만 페르세스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안전하게 구출됩니다. 양육 페르세스는 수영의 신인 딜리우스에 의해 양육되며 후에 그는 성인이 되어 여러 전투와 모험에 나섭니다. 메두사 처치. 여신의 도움 페르세스는 메두사를 처치하기 위해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테나는 그에게 방패를 주어 메두사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게 하고 헤르메스는 그에게 날개 달린 샌들을 줍니다. 전투 페르세스는 메두사의 동굴에 들어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베고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에 붙여 적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메두사의 머리는 나중에 다른 여러 영웅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됩니다. 안드로메다 구출. 안드로메다의 저주 안드로메다는 에티오피아의 왕이자 여왕의 딸로 그녀의 어머니가 바다의 신에게 도전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바다 괴물에게 희생당하기 위해 바다에 묶여 있습니다. 구출 페르세스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괴물을 처치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후일담. 자식과 후계자 페르세스와 안드로메다는 여러 자녀를 낳고 그들 중 하나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와 전설에 관련된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모험의 전파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시가와 연극에서도 그의 모험이 다뤄졌습니다. 상징성과 영향. 페르세스는 용기, 지혜,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그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합니다. 그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겸손함과 정의감을 잃지 않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페르세스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신들과의 관계. 제우스와의 연결. 페르세스는 신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간 세계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그의 출생은 신들의 인간 세계에 대한 개입을 나타내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도움 페르세스는 직접적으로 신들에게 의존하여 임무를 완수합니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투의 여신으로 그의 방패를 통해 적의 시선을 피하게 하고 헤르메스는 신속함과 교활함을 상징하여 그의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페르세스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메두사와의 전투. 메두사의 상징성. 메두사는 단순한 괴물 이상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저주, 성적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를 처치하는 것은 페르세스가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무기의 사용. 메두사의 머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적의 저주를 거슬러 용기와 지혜로 이겨내는 과정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두사 머리의 시각적 상징성은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안드로메다 구출.
여성 구원의 상징 안드로메다를 구하는 것은 페르세스의 영웅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여성의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당시 사회의 성 역할을 반영합니다. 사랑과 결혼 안드로메다와의 결혼은 사랑의 승리를 의미하며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4. 후일담과 상징. 페르세스의 자손 페르세스는 여러 자녀를 두고 이들은 그리스 전설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후손들은 영웅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맡으며 신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화의 영향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 문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술가들은 그의 모험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이는 현대의 문화와 예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신화의 현대적 해석. 영웅의 여정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현대의 이야기 구조와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성장하고 고난을 극복하며 사랑을 찾고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오늘날 많은 작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페르세스의 이미지. 오늘날 페르세스는 종종 영화, 소설,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재구성됩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해석들은 페르세스의 전설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며 전통적인 이야기의 재해석을 제공합니다.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와 구출의 서사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복잡함과 도전, 그리고 승리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리스 신화의 매력을 더하며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6. 영웅의 전형. 영웅의 여정 페르세스는 조셉 캠벨이 정의한 영웅의 여정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상 세계 페르세스는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시작합니다. 모험의 호출 메두사를 처치하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멘토의 등장 아테나와 헤르메스가 도움을 주며 그가 자신의 운명을 찾도록 돕습니다. 도전과 시험 메두사와의 전투, 안드로메다 구출 등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귀환 페르세스는 승리를 거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7. 신화적 상징. 이 여신의 상징성 아테나와 헤르메스 외에도 페르세스는 여러 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으로 그의 임무에서 지혜와 전략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헤르메스는 상업과 여행의 신으로서 페르세스의 여정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메두사와의 연결.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은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괴로움을 동시에 상징하며 이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8. 신화의 사회적 의미. 여성과 남성의 역할. 페르세스의 이야기에서 여성이 종종 위험에 처해 있고 남성이 이를 구하는 구조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성 역할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의 인물은 단순한 희생자 이상으로 그려지며 그녀의 내면의 강인함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전쟁과 평화. 페르세스의 전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와 인간, 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과 평화, 정의와 복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9. 페르세스의 영향. 예술과 문학에서의 페르세스. 고대 그리스의 조각과 회화에서 페르세스는 종종 용감하고 강인한 전사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르네상스와 현대 예술에서도 재구성되어 다양한 해석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중문화에서의 재해석. 현대의 영화, 소설, 비디오 게임에서도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재구성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클래시컬 전쟁 타이탄의 분노와 같은 작품은 페르세스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배경으로 가져와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10. 교훈과 메시지. 용기와 결단.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용기와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고난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발견과 성장 페르세스의 여정은 단순한 전투와 구출의 서사에서 벗어나 자기 발견과 성장의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도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깊은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그의 전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며 고대 그리스 문화의 풍부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11. 페르세스의 여정에서의 친구와 적. 동료와 적 페르세스는 여정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그의 친구가 되고 다른 일부는 적이 됩니다. 이들은 그가 직면하는 도전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페르세스가 메두사를 처치하기 위해 동료가 되는 전사들이 있지만 그와 대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상징적 인물들 페르세스의 여정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각기 다른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들은 페르세스의 도전과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인물의 성격은 고대 그리스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12. 우정과 협력. 우정의 중요성 페르세스는 그의 임무 수행에서 친구와 동료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협력과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혼자서는 메두사를 처치할 수 없었으며 다른 신들과 인물들의 도움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신들의 영향 아테나와 헤르메스 외에도 다른 신들이 그의 여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과 인간 간의 협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깊이 탐구합니다. 13. 인류와 신의 경계. 신성한 혈통 페르세스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다나에의 자식으로 태어나 인간이면서도 신성한 요소를 지닌 인물입니다. 이는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의 시선 페르세스는 신들의 도움을 통해 힘을 얻지만 동시에 신들의 시선 아래에서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인간의 고뇌를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 신화의 해석과 현대적 적용. 영웅 이야기의 재해석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영웅은 반드시 전통적인 강력함이나 무기를 가진 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페르세스는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경험을 반영하는 인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성장 페르세스의 여정은 단순한 외적인 승리를 넘어 내적인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자기 발견과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페르세스는 도전과 고난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고 강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15. 페르세스의 유산. 신화에서의 유산 페르세스의 전설은 단순히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 전체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이야기와 모험은 후속 세대의 영웅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고대 그리스 문학, 예술, 철학의 기초가 됩니다. 대중문화에서의 지속성 현대 영화, 문학, 게임 등에서 페르세스는 종종 재해석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대적 해석들은 페르세스의 전설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며 고대 신화의 요소들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조명합니다. 17. 페르세스의 주요 모험과 상징적 의미. 검과 방패의 상징 페르세스는 메두사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검과 방패를 사용합니다. 이 무기들은 그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싸움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패는 아테나의 도움을 상징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전투에서의 전략 페르세스는 단순히 힘으로 적을 이기기보다 지혜와 전략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를 넘어서 지혜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영웅이 지녀야 할 덕목을 보여줍니다. 18.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한계와 신의 역할. 페르세스는 신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는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신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의 간섭과 인간의 선택.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신들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들의 도움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행동합니다. 의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9. 안드로메다와의 관계. 사랑과 헌신. 페르세스와 안드로메다의 관계는 사랑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며, 의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장의 비유. 안드로메다의 구출 과정은 페르세스가 한 사람을 구함으로써 스스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는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20. 페르세스의 영웅적인 특성. 자기 희생과 책임. 페르세스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여러 번 자기 희생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는 안드로메다를 구하기 위해 괴물과 맞서 싸우는 등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합니다. 이는 영웅으로서의 진정한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결단력과 인내. 페르세스는 여러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단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인내와 끈기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21. 문화적 영향. 문학에서의 재해석.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많은 작가와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고대 희극과 비극, 서사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뤄졌으며, 이러한 재해석은 문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시각 예술의 발전. 페르세스는 조각과 회화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기에는 페르세스의 이미지가 재창조되었고, 그는 힘과 미를 동시에 지닌 영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페르세스는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2. 현대적 적용. 페르세스의 재구성. 오늘날의 영화, 소설,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서는 페르세스의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전투와 모험은 현대적인 맥락에서 영웅의 성격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 오브 타이탄과 같은 영화는 페르세스의 신화를 현대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합니다. 심리적 해석. 현대 심리학에서는 페르세스의 여정을 개인의 성장, 과정과 심리적 갈등의 해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겪는 내적 갈등과 그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반영합니다. 23. 페르세스의 상징성과 오늘날의 의미. 극복과 성장.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고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웅의 정의. 페르세스는 강력한 영웅의 전형이지만 그는 또한 인간적인 결점을 지닌 인물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캐릭터는 현대사회에서 영웅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4. 결론.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과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모험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반영하며, 이는 고대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페르세스는 각 세대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발전할 것입니다.